안녕하세요. 점점TV입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잖아요.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쓸 일이 굉장히 잦아지셨어요. 뭐 산에서 물을 끌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큰 물탱크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물을 빼서 밭에다가 물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 손님 중에서도 한 분이 궁금해하셔서 아까 방금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온 배관에서 따서 쓰는 이 배관에서 종류가 다른 배관으로 바꾸는 법 그걸 관한 간단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25농수관 그 시꺼먼 파이프 있잖아요. 뭐 산에서 깔려있거나 아니면 어디 개울가에 깔려있는 그런 시꺼먼 관을 햇빛에 잘 견디는 농수관 수도관이라고 부르는데요. P파이프라고 부르는데 그걸 쓰시다가 만약에 내가 엑셀파이프 배관용 엑셀파이프로 바꾸시고 싶거나 일반적으로 내가 쓰는 물호수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물점에 근무하는 저희야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사실 처음 하시거나 배관 일을 만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록으로 남겨두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손님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아니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물론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25농수관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25농수관이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제가 다른 배관을 뺏어 쓰고 싶어요. 그러면 철물점 가시면 보통 이런 스텐으로 되어 있거나 스텐레스로 되어 있거나 철로 되어 있는 배관 부속을 판매를 할 겁니다. 나사산이 3면으로 나 있는 T라는 제품을 판매를 할 거예요. 이 부속의 역할이 원선이 지나가는데 한 개를 더 뺏어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속을 T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배관 부속 중에도 한쪽이 나사선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발부 소켓이라는 제품인데 사이즈별로도 나오고요. 뭐 15부터 20, 25, 32, 40, 50, 65, 80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나오고 아니면은 물호수를 연결하시거나 엑셀파이프를 연결하시거나 이런 모든 배관에는 발부 소켓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 T부속 하나가 있으면은 지나가다 빼거나 아니면은 소켓이란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배관에서 저 배관으로 바꿔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소켓이라는 부품을 사용하시면 이 배관에서 저 배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배관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부분이 25농수관에서 15엑셀파이프로 바꾸고 싶으시면 이건 제가 지금 작은 철물점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작은 철물점 같은 경우에는 이경T라는 제품이 없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5농수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엑셀파이프로 15로 뺏어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여기도 25농수관이 꼽히고 여기도 25농수관이 꼽히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는 원선은 똑같습니다. 지나가는 원선은 똑같고 내가 지금 여기다가 XL15파이프를 빼고 싶으면 사실 이 구멍이 아까는 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5라서 XL15부속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줄여야 되는데요. 이 구멍을 줄이는 부분을 부싱이라고 부릅니다. 25의 순나사선을 15의 앞나사선으로 바꿔줍니다. 뭐 15, 16이라고 부르죠. 이 부분을 체결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배관의 나사선 자체가 15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엑셀 발부 소켓을 끼우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5농수관에서 15엑셀파이프로 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선 25농수관에서 내가 쓰고 싶은 엑셀 15파이프로 뺄 수 있는 상황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시면은 응용을 하시면은 모든 다른 부속에서 25에서 15로 줄이고 10으로 줄이고 싶으시면 부싱 두 개가 있으시면 되고 25에서 20으로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25에 20 부싱을 쓰셔서 20짜리 다른 발부 소켓을 쓰셔서 바꿔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엑셀 파이프에서 물호수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일은 굉장히 잦습니다. 15엑셀파이프에서 그냥 일반 16mm짜리 물호수 제가 15, 16을 좀 자꾸 바꿔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는 계속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시고 싶으시면 보통 철물점에 가시면은
속발부 소켓이라는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이거는 뭐 엑셀파이프 부속은 거의 다 있는 발부 소켓인데 뭐 다른 농수관이나 이런 부속은 없는 곳이 대부분일 거예요. 요 엑셀15짜리 속발부 소켓에다가 호수 니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수가 적혀 있습니다. 15 아니면은 이렇게 12, 2분의 1에 16.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15를 부릅니다. 2분의 1인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15mm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 다른 말인데 통상적으로 불리는 용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파이프에서 이 부분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제 무릇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엑셀파이프로 쭉 오다가 16mm짜리 무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호환이 가능하겠죠. 25 농수관에서 밭에다가 물 주는 16 무릇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속이나 이 부속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아까 제가 작은 채물점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사선이 체결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자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관건인데 사실 이 농수관 부속 같은 경우에도 속티라는 제품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나사선이 하나가 나 있는 하여간 나사산을 최소한 줄여주시는 게 제품 하자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25짜리 T를 쓰시고 싶지 않으시면 25에 15로 줄여주는 2경T라는 제품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꼽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 부싱이라는 제품 하나가 줄기 때문에 하자율이 하나는 줄어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철물점에 이 속발부 소켓이라는 제품이 없다 그러면 이 소켓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엑셀파이프에서 무릇으로 교체하실 때 이 부분은 연결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꽂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호수 니프를 꽂으시면 엑셀파이프에서 무릇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 부속들은 웬만한 상황은 전부 다 만들었을 수 있도록 웬만한 부속들은 다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손님이 궁금해하신 단 예를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촬영을 했고요. 다르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설명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철물점TV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원 배관에서 다른 파이프를 빼는 방법 아니면은 이 배관에서 다른 배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